자, 시제 파트 문제풀이. 동사와 과거형의 형별이 잘못된 것은 like liked, drop dropped, want wanted, study studied, enjoy enjoyed. 오케이. 그래서 like 같은 경우에 e로 끝났기 때문에 d만 붙이는 형태고요. 그 다음에 drop 같은 게 단모 담자기 때문에 자음을 한번더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 그 다음에 y로 끝나는데 요두 개를 비유하면 자 y이기 때문에 ied, 얘는 모 y이기 때문에 그냥 ed. 이렇게 고쳐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 계속해서 ing 형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4번이죠. 그래서 riding으로 고쳐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입니다. watch는 그냥 ing, sing도 마찬가지 ing, read도 ing. 1로 끝나는 경우에, 그 다음에 단모 단자 나왔습니다. 5번에 단모 단자인 경우에는 설명 한번. 여기 빠져있는 규칙이 하나 있죠. 그게 뭡니까? lie가 lying 되는 거. 이것도 필기해 두면 좋겠죠. 1번, 2번 문제는 뭐 형태, 그러니까 펑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능적인 거, 문법도 아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빈칸에 알맞은 것은, 여기에 last month가 무슨 뜻이고, 지난달에 란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en에 대한 대답인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니까, 그래서 동사에 과거형 traveled가 와야 되겠죠. I traveled to 제주도 last month. 그래서 last month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니까? When did you travel to 제주도? 그렇죠. When did you travel to 제주도라고 물었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last month가 과거에 대한 얘기라는 거. 공통으로 알맞은 말 써라. 그럼 did he come to the party last night? Yes, he did. 그럼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그는 파티에 왔니 왔는 파티에 어젯밤. 그는 지난밤 어젯밤에 파티에 왔었니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did하고 did를 얘기하겠죠. 그쵸? 여기 빠져있는 did가 몇개 있냐면은 두 개가 더 있죠. 그쵸? 오케이. 먼저 I did it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빠진 거 I didn't do it. 됐습니까?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 그럴래? 의문 조동사죠. 그는 왔었니? To the party last night. 그 다음에 여기에 디드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렇죠. 대동사하면 이어서 얘기해야죠. 대신 온 거. Yes, he. Yes, he come to the party came이겠죠. last Yes, he came to the party last night. 대신 왔죠. 그 다음에 I did it 할때 did를 보고는 본동사 했었다 하다 이런 뜻. 그 다음에 I didn't do 할때이 여기에 didn't do 할때 뒤에 있는 do는 본동사고요. didn't를 보고는 부정 조동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조동사 뒤에 늘 뭐가 온다? 동사의 원형이 오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두를 지금 안 배운 두는 뭐가 있냐면요, 나중에 3학년 때 배우게 될 강조의 두 하나 남았습니다. 뭐 Lucas and his brother 안만 길어봤자 데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하고 싶은 말이 at that time의 뜻은 뭐고? 오, 그렇죠. 아주 그 당시에란 뜻의 데이죠. 규준이 아주 열심히 시험 문제 아주 바람직한 방식으로 풉니다. 그럼 하고 싶은 건 여기 이제 답이 될수 있는 거는 여기에 뭐 예를 들어서 6번을 넣고 6번도 답이 되고 싶으면 뭐 6번의 선택지 너가 출제자라면 뭘 넣고 모두 고르세요 할까? 이건 답이 될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메이드가 없어. 그쵸? 그리고 at that time은 이게 when에 대한 대답이며 과거, 현재, 미래 중에 과거죠. 그쵸? 그러면 답이 될 수 없는 애들 쭉 떨어뜨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답이 안 되는 이유는 얘는 뭐가 아니다. 난 동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애죠. 내가 필요한 건 동사입니다. 됐습니까? 둘 중 하나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day 해봤으니까 간단하게. 됐습니까? They were making.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시제를 보고는 뭐라고 배웠죠? 과거 진행형. 그렇죠. 뭐뭐 하고 있는 중이었었다. 라는 표현 방법이고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 조금 이제 어렵기 시작합니다. 뭐 이거를 조금 난이도를 낮추고 싶으면 밑줄 친 부분 중 어색한 것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밑줄이 없죠, 근데. 하나씩 봐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끊어읽기 방법으로 하는 게 좋겠어요. Mom gave me a pink skirt. 누가다? Mom gave다. 어떤 질문? Who. Who, whom.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What.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전체적으로 give AB라는 구조예요. give AB. 무슨 뜻이냐? give A, 여기에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는 이런 구조. 명사, 명사 연달아 나온 구조를 보고 학교에서 지금 배우고 있을 텐데 수여 동사라고 안 배웠나요? 2학기 때 배우겠다 그래. 2학기 때. 그래서 이거는 A에게 B를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고요. A에게 B를 준다. 나중에 뭐 사형식, 문장의 형식이란 파트에서 자세하게 다룰 예정이지만 이런 걸 보고 사형식이라고 할 예정이에요. 어쨌든 A에게 B를 준다. 그러면 뭐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Mom gave 부분도 이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라든지 my 같은 게, 이거 뭐가 있네? 네, 오지 않았죠. 나에게 목적격이 온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스커트 셀 수 있는데 한 벌이죠. 이거는 두 번째 이유죠. 처음 얘기하는 거.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He put the cup on the table. 누가다? He가 put 했다? 그 다음 어떤 질문? What?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 Where? 그렇죠. 그러면 그가 놓았다. 컵을 탁자 위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put의 3단변신? 중에서 여기 S가 안 붙은 걸로 봐서 얘는 몇 번째 녀석이고? 그럼 이 속에 뭐가 들어있다? 그렇죠. 과거라고 잘 써놨죠. 맞는 문장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boy knew your address. 누가 다? 그 남자애가? 알고 있었다? 너의? 주소죠, 주소. address. 남자애가 알고 있었어, 네 주소를. 뭐, 이메일 address 하면 이메일 주소 알고 있는 거고, 여기 그냥 주소죠. 그러니까 지금 the boy knew 이 부분에 이상이 없고요. your address 뭐 이상 있을 리가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알고 있었다는 얘기한 거고요. 뭐 그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4번 KT writed a letter to me. KT가 썼다. What? A letter. To whom? To me. 이게 하고 싶은 말은 KT가 나한테 편지 썼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writed가 아니고 당연히 뭐라고 해야 되겠다? Write, wrote, written.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지금 과거,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6번 문제는 과거형이 틀린 거네요. I got 했죠. What? On A. Where? On the speaking test. 그럼 got의 뜻은 내가 뭐 했다? 받았단 말이죠. 뭘 받았대요? A를. 그래서 말하기 테스트에서 A를 받았다. 전치사가 붙어 있으니까 전치사 뒤에 명사는 what이 아니고 합쳐서 where, 어디에서 말하기 시험에서.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궁금하냐? 맨날 궁금하대죠. 그쵸? 이거예요. 2번. 이 뭔데? 묻는 거. 그렇죠. 됐습니까? 말하고 있는 시험은 괴상하죠. 시험이 막 말을 하고 있어. 막 시험 치는데 규진이한테 막 시험 말을 막 겁니다. 말이 안 되죠. 또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 그러니까 저 앞에 봤었던 요 ing 있죠. 이런 걸 보고는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뭐 하는 중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not을 집어넣으랍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누가 다? My puppy가 slapped. 그 다음 어떤 질문? Where? Where죠. 그러면 slept는 뭐 속에 뭐가 들어간 거니까? Sleep.
속에 did가 들어간 거니까 didn't sleep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my puppy didn't sleep so far. 그러니까 okay. sleep, slept, slept고요. 그 다음에 뭐 그 문제 나왔네. 아까 안 나와서 아쉬웠는데 she's lying. 그럼 이게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에 뭐하고 뭐요? 눕다하고 그쵸. 게다가 눕다일 때의 3단 변신과 거짓말하다일 때의 3단 변신을 달랐어요. 이 뜻일 때는 3단 변신이 lie, lied, lied고요. 그 다음에 눕다일 때 3단 변신은 lie, lay, lain. 인데 이게 또 골치 아픈 게 lay가 놓다란 뜻으로 동사 원형이야. 레이가 이게 라이의 과거일 수도 있고 놓다 두다 라는 뜻의 동사 원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레이의 3단 변신은 레이 레이드 레이드였습니다. 96개 중에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라이란 녀석이 조금 골치 아픈 단어입니다. 놓다 두다 라는 뜻입니다. 레이는 비트코인 야, 한번 떼돈 벌었었겠는데 그때 팔았어야 됐는데. 야, 지금 뭐 지금 망했대? 올라갈 기미가 없대? 모르겠어. 비트코인은 그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을 기다리는 게임이죠. 그러니까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이 들어와 주면 돼. 됐습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뜻이 뭐예요? 뭔 무슨 전체적으로 뭐 여기에 답이 뭐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일단 두 문장인데 앞 문장의 뜻은 뭐가 어울리고 누웠다. 뭐 앞 문장이 무슨 뜻인지는 뒷 문장에 보면 알 수 있겠죠. She is telling the truth는 뭔 뜻이에요? She isn't telling the truth. 아,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she is lying 하면 되겠어요? 안 될 이유가 있나요? 아. 됐습니까? 왜 이렇게 고민합니까? 거짓말하는 중이다. 진실을 말하는 중이 아니다. 라는 표현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다음번부터 계속 할 거고요. 시험지는 또 놓고 안 들고 오고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저 뒤에 두고 가세요. 여기 보면 여기다 이렇게 줄 테니까 다음 주에 오시면 이름도 써라! 똑똑하지야. 꼴라 아 이거 너무 심한데.